2020년 9월 20일 새벽 1시 56분입니다. 증시가 생각보다 좋습니다. 미증시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편이에요. 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좀 조정이 주기적으로 왔고 자세히 보시면 5,800원대까지 이때인가요? 네, 5,850원까지 왔었죠. 일단 5,600원, 5,500원, 5,600원 정도까지 빠져도 큰 뭐 무리는 없으니까 뭐 급하게 단타 같은 거 안 하시면 되고요. 흐름 자체는 일단 10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거는 예상은 안 됩니다. 일단 흐름이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존버 상태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 STX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 전 거래 터지기 전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혹시 STX 중공업에서 탄력이 좀 나오면 약간 윗꼬리 정도 한 6,500원, 600원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또 흐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여기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져서 4,250원 원래 제가 한 4,000원에서 4,200원 정도면 또 뭐 어느 정도 괜찮게 버텨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잘 버텼고요. 투자 경고가 이제 월요일부터 풀릴 텐데 풀리면 올라가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이 정도까지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한 3,000 일단 800원 정도 이 정도 보고 있는데 STX 조선해양에서 수주를 네 지금 두 개 정도 했고 추가로 한 6척인가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수주가 지금 쉽게는 안 되는데 산업은행에서 이제 RG 발급을 안 해주고 있긴 합니다. 어쨌든 이쪽 지금 이쪽 보이시죠? 4,000원대 3,800원 이때 일단 물량을 한 번 다 털어냈고 신규 아마 개미들이겠죠. 개미들 들어왔을 거고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데 흐름은 마찬가지로 STX랑 비슷하게 그 예상이 지금 안 되는 구간입니다.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입질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안 보였어요. 아직은 안 보여서 4,200원 찍어줬으니까 반동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뭐 괜히 단타 이런 거 하시기보다 좀 천천히 더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시아나 항공 여기는 특별히 안 보고 있는데 좀 더 빠져주면 살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쉽게 안 빠지네요. 생각보다는 쉽게 안 빠지고 뭐 공적 자금이 언제든 투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상황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흐름 보고 뭐 자리 좀 괜찮으면 그때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키스트 보겠습니다. 키스트 공매도 상위 로 들어갔나 봐요. 네, 이 정도면 또 많이 올라왔죠. 이 정도도 매도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 금액인데 조금 더 올라왔고 좀 반등 이후에 살짝 소폭 하락했습니다. 증시가 버텨주는 한은 이 정도 계속 유지는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 그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흐름 푸른 기술 보겠습니다. 11월, 12월 정도에 러시아랑 뭐 우리나라 쪽에서 화물 쪽 일단 뭐 철도 쪽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. 될지는 봐야겠죠. 일단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선거의 영향에 따라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면 또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유엔 제재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하면 러시아 철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네, 올라오긴 했었어요. 잠깐 뭐 급등 잠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. 아직은 고점이니까 네 일단 흐름 좀 더 보겠습니다. 흥국화재 유비 흥국화재 우선주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흥국화재 쪽이 급등이 엄청 나왔어요. 이쪽이랑 뭐 지능기업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
우선주들이 최근에 조금 탄력받는 곳이 좀 있긴 있습니다. 여기 한번 이렇게 탄력받았으면 뭐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근데 단타 하신 분들 지금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거래량이 최근에 좀 터져졌기 때문에 빠지기도 쉽고 더 올라가기도 쉽습니다.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슬슬 매도해도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경남제약 보겠습니다. 경남제약 특이한 건 없는데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만원까지 다시 한번 찍어주고 살짝 내려왔습니다. 만원까지 목표 잡고 좀 내려오면 꾸준히 추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추매하기는 좀 애매한 가격이죠. 한 8,000원 이하 이 정도 내려온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헬릭스미스가 제가 요때 매수 해가지고 원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박스권 식으로 해서 55,000원에서 60,000원 정도 뭐 더 올라가서 팔아도 되지만 그 정도 원래 팔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비중이 작아서 수익이 뭐 많이 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 냅뒀고요. 그 다음에 요날 지금 마이너스 한 19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19 정도 이 정도에서 추매를 이 정도 소액 샀는데 소액 산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샀습니다. 그래도 아직 비중은 크진 않은데 거래량이 지금 요만큼 나왔죠. 여기 지금 유증을 크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 건데 뭐 매지온이나 이런 데도 뭐 10만원 넘었다가 뭐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20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샀습니다. 좀 더 떨어지면 좀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3-3상인가요? 3-2상인가 3-3상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거 보고 뭐 기대감으로라도 어쨌든 올라가긴 하겠죠. 최소 5만원까지는 뭐 갈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단타랑 그 다음에 매집을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며칠 IHQ가 또 마의 구간 여기죠. 저항 심한 곳 여기 또 찍어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아직은 추매할 때는 아니고 한 1,400원대 요 정도면 괜찮아요. 이번에 또 1,300원대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증시가 밀리면 모르겠지만 1,400원대에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1,450 정도 요 정도면 괜찮은 가격 같거든요. 이때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추매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. 일단은 쭉쭉 빠지는 중이에요. 화천기계 여기도 제가 추매를 좀 했습니다. 추매를 좀 했고 금요일도 아마 했을 거예요.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더 밀리면 한 이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3,000원 이하가 좋긴 해요. 이번에 말씀드렸던 2,700원에 3,000원 정도면 무난한 가격인데 좀 흐름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거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 정경심 교수의 뭐 병원 입원 소식도 있고 뭐 재판부가 뭐 썩 호의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어쨌든 시간 지나면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풍력 쪽 테마도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도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인 것 같아요. 이 정도도 좀 더 아주 정도 2,200원에서 500원 정도가 그래도 뭐 재무제표까지 다 살펴보면 좀 무난한 가격인 걸로 보여집니다. 덱스터 생각보다 빠지지도 않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위치인데 일단은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단기로 봤을 때는 약간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시우메디칼 좀 빠졌죠. 쭉 이 종목은 이제 수익 줄 때 나오는 게 좋습니다. 그래도 흐름 자체는 거래량부터 해서 바닥도 좀 높아지고 위축도 좀 높아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. 11월 이후 정도면 뭐 시진핑 관련 뉴스 나오면서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. 인트로메딕 쭉쭉 빠지고 있네요. 여기도 뭐 크게 매수할 건 아니라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수성 여기도 이제 뭐 구경만 하고 있고요. 흐름이 뭐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아직도 높아요. 그죠? 좀 더 빠져주면 봐서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IG비전 4,000원 또 초반 찍어줬죠.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. 4,500원까지
요정도 요정도 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좀 자주 걸리는 부분이죠. 그래서 비중 높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하셔도 되는 구간이기도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비중이 크진 않아서 그냥 냅두고 있고요. 윙이푸드도 1,400원 찍어주고 이때 1,410까지였나요? 그렇죠. 1,410까지 해서 저는 다 이때 매수한 것들, 추매한 것들 털어냈고요. 지금 다시 들어갔습니다. 지금 다시 1,360 정도부터 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. 추매 좀 들어가서 다시 1,400 찍으면 이제 매도할 예정이에요. 추매한 부분만 이제 평단 낮추는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간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재물도 나쁘진 않고요. 좀 빠지면 뭐 더 사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어차피 나중에 못 올라도 한 1,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네, 좀 더 떨어지더라도 네,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. 3분기 보고서 재무제표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중요한 건 내년 3월, 보통 3, 4월 정도에 그 배당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배당도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년 보시면 3월, 9월 정도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왔어서 지금도 뭐 타이밍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어요. 네. 네, 아무튼 뭐 큰 흐름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. SN코어 생각보다는 안 빠지는데 크게 뭐 오를 기미도 안 보이고 있고요. 네, 그냥 전향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떨어지는 모습이죠. 아직 반등의 기미는 특별히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. 한번 6,000원대 오시면 네, 추매 꾸준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사람인 HR 여기도 생각보다는 뭐 크게 빠지진 않아서 네, 일단 네,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날이 생각보단 좀 밀렸는데 5,200원 정도 기준으로 봐서 5,500원 부근 매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좀 밀리더라도 한 요 정도까지 밀리겠죠. 4,500원 정도까지 밀릴 확률 높고 반등 나오면 한 8,000원 정도 3분기 실적 네 2분기 실적이죠. 3분기 때 2분기 실적이 나오면 한 6,000, 8,000 정도 사이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넥슨 GT 여기 좀 매수를 지금 살짝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살짝 높아서 최소한 15,000 이하에서 매수 들어갈 거고요. 제가 그나마 안정권이라고 보는 건 한 13,000원 초반이나 12,000원대 후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타이밍 혹시 오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EID 그래도 흐름이 좀 애매해요. 지금 220, 네, 220 정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도하고 매수하고 반복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지금 계속 반복 구간 나오고 있죠. 좀 빠지면 200 이하로 생각보다 안 내려와서 204에서 한 8 정도 매수를 할까 고민도 하고 있어요. 네, 고민은 하고 있는데 좀 봐야겠지만 근데 좀 반등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반등 나올 것 같으면 204에서 8 정도 매수해서 220에서 좀 터는 거를 좀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. 한국 패키지 막판에 분위기가 목요일부터 살짝 분위기 있었는데 네, 금요일날 상한가 찍었습니다. 포장 관련 쪽이 좀 뭐 테림 물산인가 산업인가 네 아무튼 예 거기도 그렇고 포장지 그 다음에 뭐 드라이아이스나 뭐 이런 쪽 관련주들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. 금요일날 흐름은 또 매도 딱 하기 딱 좋은 지점이에요. 네 일단 거래량이 최근에 좀 많이 터져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이제 매도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국일제지 국일제지가 흐름이 좀 좋았다가 원래 5,600원 정도부터 이제 매도하면 되는데 VI가 떠가지고 5,580원에 이때까지 딱 찍고 좀 내려와서 조정 중입니다. 아직 흐름은 아직까지는 상승 느낌이 좀 가까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,900원, 4,950원 정도 매수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보여요.
아, 그리고 5200원이 저항입니다. 일단 저항은 밀렸어요. 네. CJ 시푸드 여기는 좀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. 조정이 크게 오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주들이 생각보다 안 꺾이고 있습니다. 네. 깨끗한 날로 여기도 급등이 좀 나와주고 조정 중인데 좀 많이 빠져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스테나 넘어가고 유머는 이제부터는 이제 특별히 보진 않을게요. 여기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정바이오 여기는 이제 매도하고 나와서 특별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라서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한전선 여기가 좀 흐름을 알 수가 없긴 한데 700원대 이 정도 또 다시 오면 좀 매수 더 들어갈 거예요.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거래량 크게 나와서 크게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750 아래 정도 지금은 한 900원까지 단기로 단타해도 되는 구간이긴 한데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라 아직은 네,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한 750 정도 오면 추매를 들어갈 예정입니다. 한 요 정도 매수해서 900원 근처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뉴프라이트 넘어가고 금호타이어 여기도 뭐 그냥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 급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나오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겠고 네, SLBS 콘텐츠 허브 여기도 탄력이 최근에 좀 나와서 이 정도면 이제 매도 시작해도 되는 구간입니다. 예전에 좀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지금 뭐 만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만도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매도하고 없기 때문에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